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 드리십시오. 성탄절 우리가 새벽 기도회와 특별 새벽 기도와 이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같이 또 동방박사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오심을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일 큐티는 성경에서 나오는 전도 설교의 극치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요한복음으로 보면은 전도 설교가 안 보이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를 딱 띄어서 보면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제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요. 예수 영접하는 거고요.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전도 설교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시작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구약적인 개념으로 구약에 쓰는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신약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도입 부분을 그 설교에 있어서 도입 부분을 보면 아주 참 절묘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히랍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일반화된 개념이고 모든 사물의 원리를 로고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에게로 접근을 시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달라요. 유대인 다르고 헬라인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 다르고 안 믿는 사람 다르다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철학적 용어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아직 예수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로고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창세기에는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빛으로부터 모든 창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2절에 들어가서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천지를 창조할 때 그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신 분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 그 사람은, 그 예수라는 분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 물질이 창조되기 전,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선재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를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그 말이 새로운 말이고 신기스러운 말이고, 또 헬라인들에게도 그 말은 굉장히 신선한 그 말이죠.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으며 그분 앞에 그분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말씀에서부터 하나님, 하나님에서부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더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생명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생기를, 신약으로 또 들어오면 성령을 그렇게 되는데,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데, 죽은 나무, 죽은 꽃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도요, 생명이 있는 사람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 있어요. 눈, 코, 입 다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마치 결안에, 결안은 똑같은 결안인데 유정란이 있고 수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암탉이 아무리 품어도 새끼가 안 돼요. 유정란이어야 그게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더 훌륭할 수가 있어요. 교양이 있고 인격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의 생애라는 것이 일단 죽어보면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생명이, 살아있는 시체들이 너무 많아. 몸은 다 살아있고 이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그러지만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은 비오스, 그 바이올로지에서 말하는 생물학적 생명,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비오스가 아니에요. 조예예요. 영원한 생명, 눈에 안 보이는 생명. 이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이 생명을 예수님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라는 게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빛이 나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막 그 지나가기 때문에 잘못 보면은 그냥 멍하니 있다가 다 가버려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근데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 어저께 내가 영이 통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었지만은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무리 있어도 어두운 사람들은 그 생명을 못 봐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못 믿을 사람은 못 믿어요. 그게 영안이 안 열리니까, 마음이 안 열리니까. 그 하나님의 눈에 감추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말할 때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없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태양은 존재해요. 만약에 태양이 싫어서 난 태양을 믿지 않는다고 지하실로 가면 평생 태양을 못 보고 지하실에서 살아야 돼. 그러나 창문을 열고 밖을 나와서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은 태양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요. 지옥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빛이 내 어둠, 내 어둠을 비춰준단 말이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반응을 안 해요. 이 1절부터 4절까지를 그 말씀 대신에 내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가 이 소론인데 오늘 나의 모습, 지구의 모습, 왜 지구는 이렇게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가?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여기는 해답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그 해답을,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수많은 책을, 불경을 만들고 해도 해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고해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의 바닷속에 던져진 하나의 조그마한 배 한 조각 같다는 거죠. 태풍이 불면 태풍이 부는 대로, 폭풍이 불면 폭풍이 부는 대로 뒤집어졌다, 이렇게 섰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다 행복하게 하게 살라고 결혼했지만 행복하게 사라져요? 맨날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보면 그때야 부부가 보이는 거예요. 부인도 보이고 남편도 보이고 내가 참 잘못 살아왔구나. 이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하는데 내가 이 목회를 하느라고 애들하고 부인을 잘 못 돌봤어요. 그때는 너무 일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이 나이가 들고 몸에 병 들고 이러니까 부인이 보여요. 그리고 부인한테 그렇게 죄송하고 미안해요. 당신을 너무나 외롭게 내가 놔뒀구나.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새벽기도 나오기 때문에 애들을 잠자는 것만 보고 나오지 애들은 못 봐요. 또 집에 들어가면은 애들 다 잔 다음에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항상 아이들의 사랑을 받아야 할 때 이 타치가 없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나 교회도 나오고 뭐 다 하는데 뭐 목사도 되고. 나는 깜짝 놀란 게 미국에 목사님의 뭐 반이 예수를 잘 부활을 안 믿는데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다 거절을 했는데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은 이게 잘 안 가지고 그 진리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잘 설명되어 있지만은 그 빛이나 생명이나 말씀이나 이런 단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없이 살아왔거든요. 세상 지식으로 살아왔지.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지 생명이 없었어요. 죽음 속에 살아왔어요. 죽음의 장송곡을 부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말씀이신 예수를, 구원이신 예수를 보는 눈이 없고 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증인이 필요해요. 예수를 믿으려면 누가 전도해야 돼요. 혼자 도통해서 예수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뭐 산에 가서 뭐 기도하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반드시 예수님은 예수 믿은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알고 나면 내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내 친구에게, 내 가정에게 하는 거예요. 내년에 부모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인데 그 얘기를 미리 했더니 어떤 분들은 나 어디로 가지? 그래서 아니 당신 보고 꼭 선교사로 가라고 그 말 쓰는 거 아니다. 당신이 갈 데가 있다. 당신 집이다. 당신 집에 가보면 예수 안 믿는 어머니, 예수 안 믿는 시아버지 잔뜩 있는데 금년에는 내가 우리 가정을 꼭 전도하고 말겠다. 그것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 북한도 있고요. 우린 민족,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탈북자들도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요. 우리가 눈을 감고 살아서 그렇지 눈 뜨고 보면 내가 갈 데가 많고 할 일이 많아요. 이제 그러고 나면 그 아우성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리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 내가 안 가면 안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불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아놨고 성문도 다 새로 만들었는데 내부를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집들도 무너지고 도로도 다 파헤치고 풀이 나고 그냥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살기가 무서운 곳이 예루살렘 도성이었단 말이죠. 이거를 발견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느헤미야와 더불어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청소하고 도로 닦고 집 새로 짓고 깨끗하게 만들자 이런 마음이 불탄 거예요.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먼저 우선순위로 갔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 안이 좋은 데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깨끗하지만 느헤미야 당시에는 아주 폐허죠.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거길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비뽑기 한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만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들어오고 10분의 9는 성 밖에서 살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성 밖에 사는 10분의 9는 성 안에 사는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지음받았고 그분 없이는 안 된 게 아무것도 없고
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그러니까 빛과 생명은 항상 이꼴이에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려면 길이 있어야 가죠. 길 없으면 어떻게 가요? 길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이 아닌 길을 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산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뺑나뺑뺑 돌잖아요, 그 자리. 결국 가봤자 인생은 원점이에요, 원위치. 열심히 달렸는데 가보니까 출발하던 그 점에 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한 번 있으면 뭐예요? 빛이 있어야지. 그 길을 비추는 빛이 있어야 거길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빛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생명. 생명은 에너지예요. 길도 있고 빛도 있는데 내가 갈 힘이 없어. 그럼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셔야 그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죠. 이 세 가지가 항상 붙어다니. 예수님은 빛이 생명이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못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오셔서 미리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고 높아진 산은 낮게 만들고 낮은 골짜기는 높이 거두어서 편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만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오시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성탄절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어둠 속에 있었던 내 인생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죠. 7절 요한은 그 빛에 관해서 뭐하러 왔어요? 증거하러. 뭐였죠? 증인. 우리는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증인의 사명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자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존심,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 이게 뭐 자존심이 상했더나. 그거 상해야 돼요. 그거. 자존심은 짓밟아야 돼. 체면도 없어야 돼, 우리는.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대부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시험 들고 싸우는 게 자존심이 상해 싸워요. 자존심은 나를 대우 안 했다 이거예요. 안 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증인이니까.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는데 증인이었다.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 결론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미리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오실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이 되자는 거죠. 예수님이 오는 길을 청소하자는 거죠. 증인이 되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 간 걸 축하합니다.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집에 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두고 보세요. 10년이면 다 넘어가요. 나는 그런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평생 불공을 들이던 사람이
묵주하고 이런 걸 잔뜩 싸서 나한테 갖다 줘요. 나 예수 믿고 이거 다 버렸다고. 우상 다 버렸다고. 부적 다 버렸다고. 그런 일이 여러분 집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요. 아직도 여러분 지갑에 부적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당장 불태워버리세요. 이제 그런 부적이나 우상이나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믿고 사는 거죠.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내 인생의 빛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자는 내 마음이 환해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는 자기를 학대하면서 살아요. 죄 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거 없어요. 앉으면 돼요. 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다나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와요.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돼요. 그것까지 왜 고민해요? 죄는 질 거냐 안 질 거냐 그 경계선에 있지 않아요. 안 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왜? 빛이니까. 어둠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의 그림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9절 참빛이 있었습니다. 진짜 빛, 빛 중의 빛.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눈물이 흘리고 우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우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모르고 부활해도 모르고 다시 세상에 오셔도 모르고 그 진리를 옆에 두고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는데 그 빛이 그분은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치 포도원 주인이 농사진 그 종에게 포도를 맡기고 멀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내쫓고 주인의 아들도 죽이고 이게 내 것처럼 했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직했으면 그에게 침을 뱉고 오직했으면 그에게 채찍을 내리고 오직했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어요. 만약에 예수가 누구란 것을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몰라서.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속이 타는 거예요.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 사이에 들어가고 미전도 종족 사이에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 살기 어려운데 뛰어들어가서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고려대학의 외과 의사가 하나 있는데 아주 뭐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죠. 몽골을 5년 다녀왔어요. 왜 갔다 왔느냐? 자기 친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전문의가 돼가지고 몽골을 가기로 했는데
몽고 가기 전에 병들어 죽었어요. 암으로. 그 친구 장례식을 치르다가 내가 가기로 했지만 못 간 그 땅을 내가 대신 가주마 하고 친구가 대신 거길 간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을 그 부인은 산부인과 의사고 이 사람은 외과 의사인데 가서 했어요. 그걸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며칠 전에 어제 만났더니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미 마음이 결정됐어요. 난 교수 안 합니다. 선교사로 다시 갈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빛을 본 사람이에요. 그 생명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직업을 줘도 거기 안 있겠다는 거예요. 빛을 못 본 사람들,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그런 사람들이 환영하냐면 환영도 안 해요. 구박이나 하고 비웃기나 하고 그 사람 밑에 가서 무릎 꿇고 발을 씻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세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참수형을 당했을까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시대에 살았더라면 학자 중에 학자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죠. 그러나 그가 가진 지식과 모든 것을 분토로 여기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일생을 마치고 로마로 가보면요,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참수당한 자리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도대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인가?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눈을 떠서 귀를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자, 이게 내가 전도설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탁 얘기해 놓고 이제 결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뭐하는 사람?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 뭐냐? 그 옆에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이 메시지의 결론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구원을 너에게 주었다.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비전을 너에게 주었다. 삶의 의미를 너에게 주었다. 13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도 아니고 내가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얼마나 자랑해요. 결혼할 때 꼭 그런 걸 보더라고요. 뭐 가문을 보고 뭐 다 그 조건이 맞아야 결혼하더라고.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결론 나온 단어가 몇 개 딱 있어요.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생명이시여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말고 영접해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다.
이제 결론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의 옷,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어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일이 없는,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얼굴이 다 있나. 예수님 나이가 33세 죽었지만 나이도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공간을 느낄 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오리지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짜, 가면을 쓴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얼굴이에요. 우리가 사모하고 되고 싶고 그리워하는 분이 바로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벽 특별 기도에 주여 예수 닮게 해주십시오. 예수 닮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얼굴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예수의 언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영광은 어떤 것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빛 옆에 있으면 우리도 빛이 나요. 제가 처음에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처음 이제 운전면허 따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운전 시험을 하는데 시청 앞에 가는데 경찰이 딱 잡더라고요.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뭘 잘못했는지 앞뒤가 분분히 안 되니까 그랬더니 헤드라이트 켜고 가세요 그래. 그 전신대 불이 있으니까 내가 헤드라이트가 켠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가면요 불빛이 있는 데는 괜찮은데 만약 시골길을 간다고 그러면 못 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가는 거고 주님이 비춰줘서 우리가 사는 거고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북한이 핵 가지고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못 쓰면 그만이지요 뭐. 아, 중국이 미국하고 싸워서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과 빛을 나누어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으로 보냈다는 거 기억하세요. 집에 가서 딴짓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미소를 주고 기쁨을 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